저렇게 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공판검사가 관여됐다는 게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죠. 노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근처에 없으면 그 정권은 대단히 저는 위험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전국 15곳에서 실시되는 730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재산 검증을 벌이고 있는데요. 광주 광산 을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경우 부부 합산 재산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권 후보의 배우자가 수십억 상당의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상업지역입니다. 지난 2008년 이곳에 법조타운이 조성되면서 청주 시내 최고의 신흥 상권으로 떠올랐습니다. 빨간 데가 잘 되고 있는데요. 법원 앞에 여기가 가장 중심가잖아요. 이게 빨간데 여기가.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쪽에 반대면 여기 반문화가 굉장히 술집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잘 돼요, 장사가. 로데오 거리라고 그래갖고 여기가. 여기서도 노른자의 땅에 들어선 7층짜리 상가 빌딩.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는 배우자 남모 씨 명의로 이 빌딩 상가 3곳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5층에 2곳, 7층에 1곳, 신고 금액은 3억 6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상가 전체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스마트 에듀라는 부동산 매매업체가 상당수 상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동산 매매업체의 대표이사는 권 후보의 배우자인 남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이사 남 씨의 지분은 40%입니다. 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모두 7곳. 합산한 면적은 1135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들 상가의 시세는 얼마나 될까? 남 씨는 지난 2011년 경매 등을 통해 이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5곳의 당시 감정평가액은 모두 2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매로 사들인 2곳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대출 담보로 5억 원 가까이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뤄 시세는 적어도 5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월세 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1층 식당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기 월세는 어느 정도 주세요? 2층 노래방과 카페, 당구장 이 세 곳은 각각 월세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월세를 어느 정도 내요? 7층은 대형 뷔페 식당에 전체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500만 원의 월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이 빌딩 상가에서만 한 달에 1,400만 원의 수입을 챙기는 셈. 지분 40%를 갖고 있는 남 씨의 몫은 월 560만 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의 정체는 뭘까?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법무사 사무실이 나옵니다. 이곳 직원은 남 씨에게 사무실을 빌려준 것처럼 말하더니 혹시 여기 주식회사 스마트 에듀라는 곳이 네. 있나요? 여기서 같이 예? 사업장은 여기서 같이 다른 직원은 남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제도 이름만 들었고요. 예. 저도 몰라요. 사무실도 직원도 갖추지 않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사실상 남 씨의 개인 기업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남편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수십억 원대 상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권 후보는 남편이 소유한 이 법인의 주식 8천 주를 액면가로 계산해 4천만 원만 신고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배우자가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해 790만 원을 냈다고 기재해놨습니다. 넘겨.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또 다른 상가 건물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됩니다. 지난 2010년 완공된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권은희 후보는 상가 1층 지분 2개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커피 전문점이 들어와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매매 업체 KEBN 파트너스 명의로 이 빌딩 3층과 4층에 오피스텔 2개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세는 각각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런 게 한 2억 정도 돼요? 3, 4층 있는 오피스텔이? 그거는 나가서 아무리 안 나와요. 2억이 안 나와요. 그러나 권 후보는 이 오피스텔의 실질 가액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고 대신 배우자가 대표인 KEBN 파트너스의 주식 2만 주, 액면가 1억 원만 신고했습니다. 남 씨는 이 법인의 유일한 등기 이사입니다. 권 후보의 여동생을 법인 감사로 등재해놨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무실이나 직원은 별도로 없는 사실상의 유령 회사입니다. 법인 등기부에 나오는 주소지는 다른 회사가 10년 넘게 차고지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곳 직원들은 남 씨는 물론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말합니다. 회사 이름조차 몰라요, 여기는. 그런 회사는. 요 대표님 이름도 모르시고요? 모르죠. 아, 유령 회사인가 봐. 그런 회사가 없잖아요. 예? 회사가 유령 회사인가 봐요. 결국 권은희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실제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지만 선관위에는 법인의 주식 액면가만 신고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해도 되는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해명을 듣기 위해 권은희 후보를 만났습니다. 권 후보는 처음에 사정을 알아보고 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 후보님께 그 두 개 법인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상가 지분도 경매로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운전증인데. 하지만 10여 분 뒤에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거 아니냐? 전혀. 이거하고 네. 전혀 다른 사실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그다음에 선관위 매뉴얼 상으로나 전혀 제가 승인이 없이 예, 신고를 했다는 그러니까 권은희 후보 측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당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시가로 1000억 원대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체의 주식을 50% 갖고 있었지만 재산 공개 때는 건물 시세가 아닌 법인의 주식 액면 6억 원만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받겠다는 공직자재산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 비판은 권은희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강릉의 한 시골 마을에서 누군가가 특정 후보를 위해서 노인들의 투표권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집에서 투표 용지를 받아 우편을 통해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소 투표 제도를 악용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검찰에 고발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의 한 작은 마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곳에서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투표권이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우병담 씨,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이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로 시의원에 출마했었습니다. 우 씨는 선거운동 도중 마을에서 도는 괴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소투표,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을 통해 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서 누군가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우 씨는 투표일 전날인 6월 3일 소문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 씨는 그 내용을 취재진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 이거 어떤 날 저녁에 밤에 7시 돼서 문을 열고 들으면 할머니 이래, 왜 그래 이랬니. 투표용지는 어째서 이래 내가. 아이 모르겠다. 난 이것만 꺼냈지. 투표용지는 모른다. 이런 이 넣던 봉다리 이만한 게 있는 거. 예. 그 밑에 발에 들고 보던 그 밑에 뭐 이만한 게 들었더라고. 예. 그 그거 꺼내가 보니 여기 용지가 있구만. 예. 거다가 뭘 쓰더라고. 예. 그래 내가 뭘 쓰나 이래. 대리로 한다 이래도. 대리 투표한다. 대리 투표로 예. 해가지고 예. 밤에 면사무소 갖다 준다 이래도. 예. 마을 반장이 대리투표를 해주겠다며 할머니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져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재진은 할머니의 투표용지를 가져갔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일로 이미 검찰에 고발돼 조사까지 받았다는 이 아주머니는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신 건 아니실 거네요. 우병담 씨에게는 사실을 털어놓았던 할머니 역시 마을에 함께 사는 이웃이 검찰 조사까지 받는 등 일이 커지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몰라. 나는 그런 것도 몰래고 나는 아무것도 몰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할머니와 같은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거소투표 대상자는 동네 후배가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했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본원 앞에서 투표용지에 다른 후보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후배는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몸이 불편한 거소투표 대상자 대신 봉투를 우편함에 넣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봉투에 용지를 넣고 예. 지가 가지고 간다 이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투표용지는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유X죠? 네. 그게 안 됐으니까 저희가 그 사람을 고발을 했죠. 선관위는 그러나 거소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것을 사전에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 나가서 조사하죠. 문제의 핵심은 거소투표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접근한 마을 주민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정투표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벌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취재진은 또 다른 제보자들을 만나 이런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제보자는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정말 좋은 지역이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알고도 뭐 한관들이 뭐 그런지 제가 봐서는 많아요. 저부터. 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인 부정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거소자 투표는 조직적으로 한 건 맞기는 맞는데 그 지역,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대놓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한 건 맞아요? 맞아요. 또 다른 제보자는 그런 담합 분위기가 오랫동안 조성되어 온 곳이라 특별한 지시가 없었어도 알아서 동네 유지와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백성의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백성의 시기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 마을의 누군가가 특정 후보를 위해 노인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게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의 고소투표자 수는 강원도 6,600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1만 2,159명에 이릅니다. 언뜻 봐서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만 적은 표차로도 선거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거소투표 제도가 앞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소투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제도적으로 뭐 이 거소투표의 사유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거소투표의 사유를 엄격하게 좀 더 제한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소투표의 사유가 없는데도 거소투표가 진행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일정한 제재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뉴스타파 최경량입니다. 유성 씨 증거 조작 사건 속보입니다. 국정원은 유성 씨 재판에 세 건의 위조 문서를 제출했는데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선족 동포 김은하 씨는 이 세 번째 문서를 위조했고 더 중요한 이 두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서를 위조한 또 다른 중국인 협조자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조선족 동포로 보이는 54년생 김모 씨입니다. 뉴스타파가 검찰의 기록에서 찾아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허룽시 공안국의 직원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 결과 그런 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의문투성이의 이 협조자에 대해 중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 간접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중국 측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이대로 맡겨두면 사실상 영구 미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위조된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입니다. 이후 추가로 위조된 문서들은 모두 이 출입경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사법사상 유례 없는 증거조작 사태가 시작됐던 핵심 문건이지만 검찰은 이 문서를 위조한 협조자 신원만 파악했을 뿐 아직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기소 중지를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이 문서 위조 관련 피의자는 소재불명의 김모 씨. 우리 나이로 60살입니다. 구속 기소된 국정원 김보영 과장의 진술을 통해 신원을 파악했지만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민변이 고발할 때의 혐의인 국가보안법상 날조가 그대로 적용된 채 기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근 변경된 공소장에서 김 씨가 허룽시 공안국 회신 문서도 위조해 김 과장에게 넘겼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말 허룽시 공안국의 유 씨 출입경 기록의 실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보낸 공문 팩스 역시 김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김 씨에게 팩스 발송 시간을 알려줘 허룽시 공안국 내부 책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공안국 내부에서 협조자 김 씨가 빼돌렸다는 팩스는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당시 허룽시 공안국 담당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신명대사관에서 이거 진짜냐고 요청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고. 어떻게 된 일일까?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공안국 내부 직원인지 어떻게 문서를 위조하고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팩스 가로채기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추정으로 공소 사실을 적시했다며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반박 증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모 씨가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60살 김 씨가 허룽시 공안국에서 일하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전화가 많이 왔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증거 조작의 피해자 유우성 씨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설사 1, 2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해도 자기네 부서에 있는 도장조차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공증을 하나의 그 서류에 두 개의 도장을 찍게 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하나의 도장을 두 개를 다 찍었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허룽시 공안국 내에 한국 정보당국의 협조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중국 당국도 확인에 나섰지만 그런 사람이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동생이 중국에서 그 하룽시 공안국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갔을 때는 처벌받은 사람들 없었고 거기서 아예 떼든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뭐 일괄적으로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증거조작 수사팀 관계자는 김 씨의 신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김 씨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협조자 김 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에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면 중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위조 경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발효된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입니다. 상대 국가의 동의가 있다면 사법 관계자를 파견해 증거 취득 대상자를 직접 신문하게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유우성 씨 관련 중국 문서 위조 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사법 공조 요청을 받은 나라는 요청국이 원하는 증언을 얻거나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사법 공조 과정에서 직접 중국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절차에 따라 출입경 기록 입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에서 회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당시 사법공조 요청에는 성명불상자라고 기재됐을 뿐 검찰이 확보했던 나이와 이름 등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에 보낸 사법공조 회신을 통해 자료가 부족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다며 한국에서 관련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면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 중지한 뒤 신병 확보 전까지 관련 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유우성 씨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결론을 낸 검찰이 실체가 규명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어차피 제식구 건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검찰 담당 수사 검사라든지 공판 검사 관여했다는 게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것이다. 국정원 김보영 과장이 검찰 조사를 앞둔 협조자 김원아 씨에게 위조를 적극 부인하라며 남긴 말입니다. 더 감추고 숨기기 전에 상설 특검 등을 통해 또 다른 협조자 김 씨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면 증거조작 사건의 진실은 그들의 바람처럼 파묻혀버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장관 두 자리를 비워둔 채로 출범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불과 1년 5개월 사이에 10명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초유의 인사파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책임이라고 스스로 밝힌 김기춘 비서실장의 신상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만들어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만에 국가 개조론을 내놓고 이를 담당할 2기 내각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새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잇따라 사퇴하자 사의를 밝혔던 총리를 두 달 만에 다시 불러다 쓰는 충격을 빚었습니다. 이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켜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안 들립니까? 아니면 시간이 끝이는 겁니까? 아예 신뢰가 없으면 이게 다 저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너무 오래된 일에서 기록이 없고요. 기억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거취가 각각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로 마무리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청문회 전후로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꼭 10명을 채웠습니다. 과거에도 이랬을까? 임기 중반인 2000년 처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던 김대중 정부 시절엔 총리 후보자 2명이 낙마했고 인사청문 대상이 장관까지 확대된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6명이 중도 하차했습니다. 낙마 사례가 급증한 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였습니다. 5년 임기 동안 매년 한두 명씩 모두 9명이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벌써 10명. 출범한 지 불과 1년 5개월 만에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지금 전형 검증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검증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뭐 수사는 아니지만 그 배경 조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뭐 이런 거라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참사 수준에 이른 인사 난맥상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심지어 인사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마저도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잘못되고 잘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 인사 그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김기춘 실장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는 거.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지금까지의 그 인사 정책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상징적인 신호로 읽혀지는 이제 대목입니다. 결국 화살은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인사권을 쥔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서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탓, 발목을 잡는 야당 탓, 그리고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 탓이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책임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의 언행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눈높이가 누구보다 높았고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에 가혹할 정도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저 박근혜를 믿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개각을 성토하며 아예 인사청문회를 거부했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국가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개각이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를 총리에서 장관까지 확대시킨 것도 박 대통령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뒤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옳지 않죠. 대통령은 한 나라의 원수로서 국가의 도덕적, 정치적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지 국민이 너무 빨리 간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시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거든요. 논문 표절 하나만 가지고도 장관이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이런 뭐 일까지 있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사 난맥 해소를 위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결국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시스템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 해법이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존재 때문입니다. 단지 이제 인사수석실을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비서실장을 뛰어넘는 그런 독립적 대통령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여론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노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근처에 없으면 그 정권은 대단히 저는 위험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의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속내는 청와대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세월호 조사위가 청와대를 조사하는 등 박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의한 수사만 허용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따라서 이제 검찰 독점 구조의 형사사법 체계를 총체적으로 다시 짜야 할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정치 검찰의 업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스스로 검찰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현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처음에 국가에서 다 알아서 이제 우리는 법을 모르니까 정부에서 다 알아서 이런 사건을 다 일어나면은 알아서 해결해주고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정부가 안 해주니까 굶어서 죽어서라도 해야지 어쩔 방법이 없잖아 지금. 이래도 힘들 것 같아. 이 정부를 알면 알수록 너무 묘해. 이렇게 두꺼운 존재인지를 몰랐어. 백견에도 끝이 없고, 백견에도 끝이 없고. 우리 애를 살려내라! 우리 애를 살려내라! 살려내라! 좀 나와봐. 다 니네 동생들이라고! 내 자식 떠들러 가고 굴어가지고 있잖아. 건지지도 않아주고. 빨리 건져달라고 지금 하루 호소하러 가는 거야. 단식하다가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유서까지 써놨어 여기다가 이 유서 뜻대로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안 통과하게끔 할 거야. 특별법 개정을 자꾸 촉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 특별법만 제정되면 이제 단식도 멈출 겁니다.